네, 안녕하세요. 여름 잘 보내고 계시죠? 네, 성남FC 김두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뭐,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, 예전에 있는 팀이어서 뭐, 불편한 거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. 또, 저희가 이제 후반기 준비하고 있는데, 여기 연구 와서, 네, 잘 준비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6강을 목표로 1차적으로 그렇게 도전을 하고요.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 이제 ACL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, 예, 거기에 초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는, 사실 개인적인 목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생각 든 건데, 한 10골, 10도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.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.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어서 뭐 젊어졌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있고, 사실 저는 이게 머리를 바꾼 이유가 10년 전에 제가 성남 그 일하 시절에 이 머리를 했었어요. 그 당시에는 이제 뒷머리도 기르고 옆머리도 기르고 좀 이렇게 했었는데, 요새는 이제 옆머리와 뒷머리를 안 기르잖아요. 그래서 여 뒤하고 여기 옆에는 없지만은, 그래도 예전에 10년 전에 그팬 여러분들의 그 향수를 좀 자극하기 위해서 또 저를 조금이나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, 예, 이렇게 하게 됐죠. 예. 이렇게 뭐 훈련하는데 물론 덥지만은, 그래도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 항상 기운 내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얼마나 더우세요?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, 저희가 후반기에 전반기보다는 좀더 나은 경기력으로 팬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. 네, 건강하시고, 예, 이대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